고선 윤선도 고택에 들어갈 거예요. 차단 일반 차량은 금지라 해서 우리 못 가. 선도가 한 한경도 쪽으로 해서 한 유배를 세 번을 했더라고요. 근데 마지막 수원에 있었던 그 임금이 하산 집을 뜯어다가 이 해남윤 씨 아 저거 뭐 있다 이쪽으로 옮겼다고 그래요. 아 나 손하고 너무 잘 생겼네. 아 10이네 10이. 이분선도 10이. 아, 그런가 보네. 아, 10이 맞네. 어부사시사. 어부사시사가 옛날. 아, 고산 윤선도 10이에. 여기도 있어. 어부사시사 우리 대학 시험 볼 때 1969년도에 우리 시험이 나와서 이거 다 만점 맞았던 기억이 나. 해남 금세동에서 지었대. 해남에서 지은 여기도 역시 고택에는 큰 오래된 나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. 와 저기도 걸치 충원각 서해전 있구나. 오늘 서해 명인 100년 유재역 서해전이 일단이니까 일단 우리가 보고 내려오면서 아 저기 들어가면 주차 공간 있나 봐. 안에 들어가면 여기. 아까 일반 뭐 차 못 들어오겠다. 문화원인가 봐. 여기는 주차 금지로 돼 있고 나무가 오래됐죠. 엄청 오래됐어. 그 기화가 추운다? 추운 날씨? 보호수래 이건. 뭐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아? 이, 여기 들어가려면. 그래서 내려오면서 저쪽 가면 되지. 고산 사당이 이쪽에 있다고 그러네. 내려온 게 아까 저거는 못 보겠다. 이쪽은 나지막한 나지막한 담이 있고, 아 여기는 좀 높네. 뭔 꽃이 폈는데? 매화꽃. 저희들도 찍네. 다들 찍네. 아 저기 엄청 큰. 나무가 보호수들이 은행나무인가 봐. 아까 보니까 은행나무. 아, 어 뭐야? 이것은 없었는데. 노구당 사랑채미 보수정비. 보수정비 때문에 안 된대. 못한다. 여기는 흙이 아니고 시멘트로 발랐네요. 아, 그러네. 원래 흙이야. 우선도 82세 때 여기 다시 이거 옮긴 거라서 4분